뭐야 여기? 여기 내려가야 되는 거야, 일로?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. 내려가는 곳 있을 걸요 아마. 이거 뭐야? 이래 봐. 아 이거 아 다시 가이드 모드 들어갈게요. 아 가이드님. 에 이분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제 좀 이제 진화 전에 이제 여기서 역사 속에서 이제 좀 한 신석기 시대? 아 그분들이시고요. 이거 부숴도 되나요? 아 안 되죠. 역사 속 가치가 얼마인데. 아 알겠습니다. 네, 지금 비싼 돈 내시고 가이드 지금 비싼. 뭐야? 네? 두 갈래길인데. 여기 먼저 가시죠. 가이드 여기는 아 여기는 홀이니까 가시지 말고 일로 갑시다. 아 여기 두 갈래길이거든요. 여기 물수 아 예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물에 종이 야.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? 아 이거 저희 직원들이 좀 이제 자연 뭐 여기서 잠깐만 이거 네, 여기서 금방 버리셨어요 다들 작업하느라고. 이거 안 계시나요? 안 계시네요. 네. 이거 자연 해설 아닙니까? 에? 아 이거 애들 사람들이 전부 다 작업 아니 작업을 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요. 아 예, 치울 겁니다. 아 이거는 지금 저희 야간에 철야에 뭐 주중 출근에 뭐 별의 별지 다 해가. 그럼 여기 나가는 곳 아닌가요? 나가는 곳 아니고요. 아 땡. 아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하기 이제 좀 꺼려가 최대한 길도 좁게 만들었거든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어 뭐야 끝난 건가? 어 끝났다. 참사? 끝났다. 예 이제 저희 제 2기지요 다시 해봅시다. 아니 여기 아니 그냥 레벨 계속 주잖아 여기잖아. 변하질 않아. 아 근데 여긴 뭐야 근데? 이건 뭐죠? 아 예 요거는요 갓 잡은 이제 저희 알바생들 시신을 예 시신을 유족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 머리만 해소해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... 아... 오 극혐이네요. 예, 이게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좀 이제 알바생들이 좀 이제 지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지원한 사람들이. 예, 알바생을 합친 건가요? 합친 건 아니고요. 지들끼리 싸우고 죽은 거예요. 아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네요. 예, 뚫고 나서 이제 그 뭐지 살아남은 사람들만. 아 대단하네요. 키오스에서 알바생 모집합니다. 아 조용하시고요. 아, 네, 곧 갈게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네. 곧 갈게요. 네. 여기 엔조 사장님이 찾고 계십니다. 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. 잠깐만. 아, 너무 극혐 아니야, 이거? 여기. 너무... 제 잠시만, 여기 좀 와보실래요? 여기 십자가 물고 네. 있거든요. 아, 이분이요? 이분 철저한 기독교인이셨어요. 아. 제가 이름도 아... 기억하고 있어요. 아, 이름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분은 잘 기억하고 있죠. 여기 앉아도 되나요? 여기 앉아도 되나요? 앉아도 되긴 하는데 예, 아, 좀 네. 엉덩이 안 아프세요? 엉덩이 박히신 것 같은데 예, 아, 그 아까 제가 넣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아 진짜 아니 누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놨어 자판기에다가. 미친. 자 갑시다. 와 잠시만 여기 공구에 귀 뚫려 있는데요. 피어싱 제대로 하셨네. 아 이분이 저 뭐냐 저희한테 반항하셔가지고 직원 중 한 분이 그 공돌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이제 쳐셔가지고 알바생 한번 죽이셔. 잠깐만 근데 여기 법전 있는데요. 법전? 로이요. 법적으로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한 거죠. 아 멋진. 아 이거를 또 이렇게 빅피쳐. 네 그렇죠. 갑시다. 이거 문 안 열리나요? 아 열리네. 아 거기 아, 그만 보시고 네. 오세요 이제. 아 네 알겠습니다. 여기 왜 이렇게 파이프가 많죠? 아, 진짜 많네. 아 가시죠. 가이드님. 아 갈 거긴 갈 거긴 갈 거긴 했는데 제가 이제
저도 이제 파밍이란 걸 해야 돼가지고 저도 아, 알겠습니다. 네. 여기 오면 저도 먹어야 돼요. 먹고 살아야 돼요, 아, 오케이. 오, 밑에 들어가는 거구나. 헛, 빨리 와요. 둘, 헛. 다 들어왔네. 자, 올라갑시다. 삐빅. 아유. 옴닉이 또? 끝날 듯안 끝나네. 옴닉 서틀? 옴닉이 또? 삐빅. 아. 불 붙어라. 몰라. 지금 두분뭐 하시는 거죠? 불. 불 맞춰보고 싶다고 하셔서. 우와, 설산이다. 여기, 그래, 여기, 설산. 아, 여기가 설산으로 이어지는구나. 우왕. 와, 아, 이거 안 뚫리나? 야, 위에 눈 내려요. 유리에 눈 떨어진다. 개쩐다. 와, 이런데 한번 살아보고 사라지네. 싶다. 살고 싶다고요? 저는 그다지. 너무 히키코모리 그 완성판 아니에요, 이거? 야, 근데 광야 좋네. 뭐야 여기? 이거 뭐야? 사이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? 안 빠지나? 뭐야? 뭐야, 이거 외계인 같아 이거? 이거 그거 아니야? 티타늄 같은 거? 우와! 야, 위에 봐봐. 이거 뭐야 이거? 뭐야, 우주선이야? 저 그거 아니에요? 그 뭐지? 벌레? 대왕벌레? 투구벌레. 뭐야 여기? 아, 이거 비행기 오는 거 보여주네. 야, 씨발, 누구 잠깐만, 이걸로 떨군 거야, 지금? 와, 미쳤네. 아, 이거 저 비행기네. 비행기가 아니라 뭐 공격하는 그거 같은데? 이걸로 떨군 거 아니에요? 이거 뭐, 출동해서 뭐, 대가리 받고 오는 거. 일단 이거 합시다. 잠시만요. 끝난 거 같아, 내가 볼 때. 되게 신기하다. 이제, 저, 회원님, 이제, 수고하셨고요. 이제 끝인가요? 예, 아마도 끝난 것 같습니다. 액티브, 예, 누르세요. 넹.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다. 다 해야 돼요, 세명 전부 다. 예. 보자. 저거 비행기 오는 거본 다음에, 떨군 거네, 그럼. 쟤도 그러면은 우리 아들 가져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네. 살리려고. 사가 자기 안 딸아이 보고. 살리려고 비행기로 여객해가지고 팀이 데려가서 근데 하필 또 팀이 아빠가 맞네, 저거 씨발, 공격하는 거 맞네. 시공의 폭풍으로. 와, 씨. 시공의 폭풍으로. 보자. 전파 방향이 아니야, 그냥? 근데 그런가 저 봐. 유물이잖아요, 유물. 저 보세요, 저거. 그냥 멀쩡하잖아요. 전파 방향인데, 저거 그냥 딱 봐도. 근데 유물 중에 전파 방해계가 있다고요? 그건 뭐, 그럴 수도 있죠. 뭐 데드 스페이스 못 봤어요? 네, 오케이. 1년 뒤. 와, 그러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추락시킨 거야? 아니, 근데 잠깐, 추락시킨 건 좋은데 어떻게 탈출한 거야, 이 새끼? 뭐 어떻게 서바이벌 나왔어? 왕이니까 뭐 탈출했겠죠, 알아서. 뭐야? 이 새끼 왜 이래? 왜 이래? 찔찔거려. 직장이 미친 거 직장이 아니야? 직장이 이 새끼 고쳐지고 원래부터 직장에 있었나? 아, 저거 추락시킨 다음에 생존시킨 거. 어느 쇼 프로그램 나간 거 같은데? 무대에서 살아나. 이 새끼 왜 이래? 틱장에 있네. 이 미쳤네. 이책 발매했네. 보니까 나 이렇게 살아봤다고. 근데 책 쓸만해요, 진짜. 그거 뭐지? 다 짓고 요새 짓고 진짜. 야, 저기 보여주래. 내가 자른 나무. 저 정도는 아무 틀이야 뭐.
전문가식으로 잘랐는데. 자,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안 보여주기, 보여주기 싫다고. 아, 근데 온 사람도 별로 없네요, 근데. 제가 이 남북으로 한 사람 많은데, 은근히? 그냥 TV쇼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쟤도 남, 아 이거, 야, 저 도둑기. 그래, 반갑다, 내 주무기. 태고. 왜 BGM이 바뀌어? 왜? 이야? 왜? 아 미쳤네. 얘도 이러네 결국엔. 얘도 이러네. 아 켜면 끝나네 이렇게. 크레이프트 모드 얼락. 뒤에 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근데 이거 포레스트 지금 아직도 얼리 액세스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엔딩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좀 별로네. 뭐 엔딩 금방 맞네. 엔딩 금방 맞네 벌써. 보자. 아... 패치가 앞으로 3일 하고도 4시간. 아직 많이 남았네. 아유 무튼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근데 저는 이미 예. 그거 그 뭐지? 스트리밍 그 유튜브로도 보고 스트리밍으로도 보고 나무위키도 봐서 저는 딱 그거밖에 안 봤어요. 결과를 알고 보긴 했는데. 아 그거 봤어. 저는 그 뭐지? 싱크홀 내려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밖에 못 봤어. 알고 그 네. 네. 알면서 보긴 했는데 근데 BJ들이 다 안 보여주거든요. 그림이랑 이런 거 다 안 보여주고 설명도 안 해줘서 궁금하긴 했는데. 엔딩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? 저는 몰랐어요. 근데 전 나무위키 다 찾아보고 지금 하는 거라서.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하던 그 연구소에서 박사 딸도 죽으니까 자기 실험 통해 가지고 딸 살렸는데 하필이면은 딸이 대머리 된 거고 그 뭐냐 비행기 추락한 사람이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못 살리니까 이제 비행기를 추락시켜가지고 또 똑같은 거 반복. 그쵸. 근데 결국에는 근데 어차피 저 감염은 아니잖아.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감염은 아니고 그거일걸요. 그냥 그러니까 그 유물에서 살리면은 저렇게 되는 거. 그러니까 결론은 저거는 그냥 외계 유물로. 그쵸. 근데 그거에 대해 냄자고 봐요. 안돼 너무 차이나. 아. 아무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포레스트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스토리 너무 아쉽다. 아니 뭐 어차피 제가 이거 이미 밑밥 떨궈 준 다음에 저거 한 번 그러니까 아쉽지. 처음부터 제가 해봐요. 저거 집 짓느라고 시간 바쁘지. 그건 그래요. 아, 근데 설산 맵이 있다면서요. 설산 갈 수 있어요 혹시? 설산 자체가 좀 멀어요. 멀리 있어요. 근데 거기 가면 추워. 아 맞다. 추위 있지. 네. 그러네. 아휴, 넹. 아무튼 빠이요. 네, 이제 히어 쓸 거다 라고 그래. 수고하셨어요. 네, 시공의 폭풍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. 빠이. 네.